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발달 단계 1, 2단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써야 할지, 발달의 기본 바탕이 되는 그 1, 2단계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단계 1, 2단계는 말 그대로 집을 지을 때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그 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인식하고 타인을 인식하고 또 공동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그 안정된 집중력과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목표는 사실 첫째는 공유된 어떤 주의 집중,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눈 맞추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통하는 느낌을 갖는 것, 그리고 함께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초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그리고 또 그 가족분들에게 제일 먼저 마주하는 어려운 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아이랑 함께 하고 싶은데 아이가 자꾸 돌아서거나 거부하고, 또 아이랑 눈을 마주치고 싶은데 아이가 자꾸 피하고, 또 혼자만 노려고 하고, 그리고 억지로 해야만 간신히 몇 번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그조차도 아이가 정말 좋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늘 하던 대로 기계적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확신이 안 선다거나 할 때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고, 그때 또 온갖 노력을 다해서 아이와 함께 뭔가 해보려고도 하시고, 그리고 말 한두 마디라도 더 가르쳐 보시려고 많이 말을 해주시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또 노력한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실망도 많이 하시게 되죠. 이때 부모님들이 사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내 생각 중심으로 노력의 강도를 정하고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아이를 관찰해 보는 것 더 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 아이랑 나랑 가장 소통이 잘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노력이 머리에 떠올리고, 그리고 어떨 때 아이가 잘 따라왔는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아이가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는지, 어떤 순간에 아이와 나의 감정이 딱 맞게 서로 간의 공동주의가 형성이 되었는지, 이런 순간들을 떠올리고, 또 반대의 경우도 떠올리고 해서 아이의 가장 편안하고 안정되게 집중할 수 있었던 순간을 기획하고 만들어내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만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떨 때 아이랑 가장 나하고 잘 공동주의 집중이 되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 흥미있어 하는 것에 함께 반응을 해주었을 때, 또는 잠들기 전에 편안한 환경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공했을 때, 이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했던 것은 어떤 것이죠? 아이의 정서를 그냥 따라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즉 아이의 발달 수준에 우리를 맞추는 순간입니다. 즉 예를 들자면 아이가 아직 장난감을 계속 입에 넣고 빠는 것을 즐긴다면 우리도 그 수준에 맞춰야 하고, 또 아이가 단순히 던지고 빙빙 돌고 의미 없어 보이는 어떤 외계어 같은 말을 계속 중얼거린다면 우리도 그 수준에 맞춰서 함께 돌아보고 함께 아이랑 장단 맞춰서 소리를 내보는 것,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의 반응을 살피고 아이가 즐거워하는 포인트를 찾아 그것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아이의 신체 나이와는 별개입니다. 너는 이제 3살이니까 장난감을 입에 넣으면 안 돼. 야, 너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 따라해봐. 주세요. 네, 이렇게 정확히 따라하게 시킨다던가, 아니 블럭은 이렇게 쌓는 거야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하는 대로 그것을 함께 따라가 주면서 그 안에서 아이가 노는 방식의 이유와 아이가 즐거워하는 포인트, 아이가 안정되는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특정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편안해서, 또는 그것이 재미있어서, 아니면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또는 다른 불편한 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편안해서 또는 즐거워서 하는 행동이라면 그것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방법을 더 할 줄 몰라서 그것밖에 할 줄을 몰라서 그렇게 한다면 아주 조금씩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불편한 감각을 피하기 위해서 아이가 선택한 행동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불편한 것을 제거해 주거나 해소시켜 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인데, 바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의 행동의 이유를 찾고 그 의미를 최대한 우리가 깊이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플로어 타임의 시작은 관찰에서 시작한다고 제가 전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발달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감각 처리에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신체의 인식과 관련된 어려움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스스로의 신체를 인식하고 그 인식하기 쉬운 어떤 감각적인 신체놀이, 즉 부모님과의 신체놀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 2단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장난감은 사실 부모님 자신입니다. 어떤 다른 장난감, 좋고 비싼 장난감이 아니라 부모님들 자신이 가장 아이에게 좋은 장난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아이들도 엄마 아빠와 신체놀이를 할 때 즐겁게 반응하는 것을 여러분은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정서발달 1, 2단계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고, 만일 이 공동참여가 안 되고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이는 지속적으로 따로 놀고 함께 즐기는 놀이를 하지 못하고, 또 문제가 생겨도 쉽게 포기하고 피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발달이 더 이루어질 수 없는 거겠죠. 그리고 아이가 이 감각 변조의 장애로 인해서 각성 수준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을 경우 쉽게 짜증내고 흥분하고, 아니면 반대로 멍하게 있으면서 어떤 특정한 감각 추구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다 집중 상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후 발달을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 다음에 하나의 비디오의 예를 보시겠습니다. 네, 아이가 상당히 흥분하고 있죠. 네, 아이가 상호작용하는데도 분명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네, 자, 이 비디오 안에서 아이가 잠시라도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할 순간이 있는 걸 보셨습니까? 맞아요. 엄마가 너 힘들어, 너 화났어, 이렇게 물어볼 때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아이는 계속 소통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과도한 감각적 자극에 흥분해하고 힘들어하는 아이의 그 조절 상태를 지원할 수 있을까요? 자기 조절과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아이의 어떤 최고의 각성과 조절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하도록 준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적의 각성과 조절을 촉진하는 활동을 우리가 엔진 활동이라고도 부르는데, 예를 들면 아이들이 막 몸을 흔들다거나 돌거나 점프를 계속 한다거나 무언가를 계속 씹거나 잡아당기거나 하는 행동들이 이런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런 활동들은 보유수용 감각을 사용하는 활동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은 자신을 진정시키고 자기조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뛰는 아동은 더욱더 열심히 뛰게 해줘야 되고, 막 잡아당기면서 뜯는 아이들은 열심히 그런 활동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포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기대고 늘어지고 이런 친구들이 있죠. 아무것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쉽게 기대어 앉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너무 많은 자극을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단순하게 만들어줘서 아이가 가장 안정되게 느끼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기 조절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자기조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늘어져 있을 때 아이에게 이것저것 해보라고 자꾸 시키는 거,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거 좋아하지? 이렇게 무언가를 자꾸 수행하거나 뭔가 하도록 요구하거나 뭘 보여주는 거, 너무 많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아이의 감정을 읽어보고, 아이의 정서에 우리 느낌과 정서를 같이 맞추고, 아이가 생각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인정해주고 함께 기다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안정이 되고 뭔가 좋아하거나 즐거워하는 것들을 시작하거나 관심을 보이면 따라하면서 상호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놀이를 최대한 도와주는 방식으로 시작해서, 우리 엄마가 또는 우리 아빠가 내 놀이를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고 내 놀이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라고 조력자로 인식을 하게 되면 아이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는데 거부하지 않고 인정을 할 것입니다. 자, 그때 현재 하고 있는 놀이나 활동을 중심으로 아이가 조금 더 흥미로워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놀이의 방법이나 어떤 기술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하는 놀이의 의미에 포커스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것들에서 아이의 페이스를 맞춰서 조금씩 다른 것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아이에게 접근하고 아이와 함께 상호작용을 시도를 합니다. 아, 여기서 한 개 더 비디오를 보시겠습니다. 아이와 엄마의 상호작용 비디오인데요. 놀이가 그 엄마의 주도로 되었을 때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 스낵들을 넣은 백 그걸 가지고 엄마가 뭐 이렇게 놀이를 주도했을 때와 아이의 주도로 놀이가 이루어졌을 때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엄마가 아이의 생각에 함께 들어갈 때 아이가 엄마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뭔가 다른 것들을 제시할 때 그게 감정적이건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것이건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이가 지금 당장 관심이 없거나 하게 되면 아이가 대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어떤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 아동이 코끼리 코를 찾아서 자기 머리를 쓰고 엄마가 이 아동을 따라가고 그래서 아이가 그 코끼리 코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옆에 있는 다른 동물의 코를 또 대면서 반응을 하죠. 이 시점에서 아이가 먼저 이 코끼리 코를 넣은 것을 보고 엄마가 함께 거기에 같은 방식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재미있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중심은 그 상호작용의 어떤 품질의 다른 점입니다. 아이가 시작한 놀이에서의 그 상호작용의 품질의 차이와 엄마에게서 더 먼저 시작됐던 그 엄마가 스낵을 꺼내면서 여기 뭐가 있네 했을 때의 상호작용의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시작한 놀이에서는 서로 주고받고 하는 대화가 좀 더 오래 지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엄마가 다른 방법으로 반응했다면 어땠을까요? 즉 엄마가 그 곰 코를 이렇게 대서 나는 곰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코끼리 코네 코끼리 코는 길다 라는 방식으로 코끼리나 곰의 어떤 사실이나 형태적인 면에 대해서 아이에게 반응을 했다거나 질문을 했다면 아이가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상호작용이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힘들었겠죠. 엄마가 곰의 코를 이렇게 대고 나는 곰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 감정의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이 길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어떤 형태나 어떤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이야기를 해줬을 때 대답을 못한다거나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못한다면 아이들이 발달 단계가 1, 2단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아이와 소통을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아이와의 소통을 길게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자, 부모님이 생각대로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대로 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반응하는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대화를 시도하고 그렇게 반응을 또 해줘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상호작용을 길게 이어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의 서클이라고 하죠. 의사소통에서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상호작용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1, 2단계의 발달 촉진시키기 위한 역량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단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품질 있는 상호작용을 더 길게 이어갈 수 있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